지금 대통령 각하 네 분께서 입장하십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대한민국의 제11대, 12대 대통령 전두환.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과 살인 행위들에 의해서 얻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돈이 지금 2,205억인가 하는 그 추징금이란 말이에요. 수감된 지 2년여 만에 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밝혀라. 추징금 아직 검찰에 안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전두환 씨에게는 아직 970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전두환 씨의 연희동 저택입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네.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규모가 굉장한데 먼저 이곳이 이 집의 본체입니다. 본체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전두환 씨가 퇴임하기 전에 당시 수억 원의 나랏돈을 들여서 재건축해서 만든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정원은 약 450제곱미터, 136평인데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사들였고요. 그리고 이 별채는 대통령 퇴임 전에 대지를 사들여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불법 비자금이 이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렇다면 이 저택 국가에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8년째 시끄럽습니다.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은 970억 원.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안 내는 건지 PD수첩이 뉴스타파와 공동기획으로 추적해봤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오공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1988년.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도 연희동 자택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전두환 일가가 돌변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다시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맥히는데요. 네. 믿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래요. 그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건 어쨌건 무슨 소설을 써서라도 우리 자식들을 구속시키겠다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연희동 자택의 감정가는 100억 원 이상. 전두환 씨 측은 자택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올해 4월까지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씨가 살고는 있나요? 네, 사실 경매를 해서 낙찰됐는데 깨졌잖아요. 안 된다고. 대신 잡고 다 그래갖고. 그럼 그 끝나고 지금. 대법원은 별채를 전두환 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체는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고 정원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 전두환 끝장 환수 3법을 발의한 천정배 전 의원,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또 전두환 씨가 스스로 1980년에 취득한 것인데 그것도 대통령을 1981년에 됐으니까 그 실제 상황으로는 전두환 씨가 12.12 이후에 뭐 대통령 이상 가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1980년에 취득한 그 재산도 권력형 부정축제라고 봐야 될 텐데 대통령으로서 받은 뇌물에 대한 추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땅도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전 씨 측은 예전부터 가족 명의의 재산 추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남아있는 과추징금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당구에 쌀을 둬야지. 네? 당구에 쌀을 둬야지. 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근데요, 예. 아시겠지만요, 예.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저기 그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은 각자가 아니고 그렇게 연자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각 거는 소비만 보냈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2013년 7월 전두환 가족들의 소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챙긴 불법 비자금 상당 부분이 장남 전재국 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 이곳에 전재국 씨 소유의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945제곱미터, 약 286평의 대지에 세워진 2층 건물. 여기서 전재국 씨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재국 일가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아침 8시 무렵이면 경비가 출근해 전재국 씨의 집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재국 씨가 2002년에 사들인 평창동 땅은 공시지가가 약 6배 오른 상황. 현재 시세는 어떨까? 아, 저건 비싸요. 어느 정도예요? 저거는 여기는 보통 지금 3천만 원 평당. 나 이게. 대지 면적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시세가 85억 원이 넘습니다. 시세가 여기는요, 뭐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반대서 주문 팔고 안 주문 안 팔고 이런 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전재국 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약 358제곱미터, 108평 규모의 공간으로 음료와 음식도 판매합니다. 전재국 씨의 부동산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파주 출판단지에도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1998년 부지를 매입해 직접 지은 건물입니다. 시가 70억 정도예요. 70억 정도 시세야. 전재국 씨는 150억 원이 넘는 부동산뿐 아니라 여러 회사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대형 서점 체인 리브로의 최대 주주입니다. 전국에 8개 서점을 둔 리브로는 연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매출 400억 원대에 달하는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전재국 씨입니다. 전 씨는 출판사부터 도서 유통업체와 대형 서점까지 운영하며 단시간 내에 출판업계의 거물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한 전재국 씨. 사업 초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걸까? 20년간 전두환 일가를 취재해온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이었던 전재국 씨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89년에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시공사라는 회사를 차리고 처음에 초기 자본 5천만 원,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1990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전두환 씨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국 씨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던 시작점은 전두환 씨가 빠지면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시공사의 서초동 사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에 지은 건물입니다. 전재국 씨는 시공사 설립 후 외국에서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들과 저작권 계약을 맺고 영국 디스커버리 총수의 판권을 따내 시장에 내놨습니다. 전 씨는 시공사 건물에 입주한 뒤 약 10년 동안 사업체를 4개 더 확장했습니다. 부동산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건물 두 채, 파주 출판단지 토지, 서울 평창동의 토지와 건물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과연 시공사의 수익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적게 5천만 원에서 정말 구멍까지 시작했는데 아이디가 막 늘어나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출판업계가 그럴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파악이 가능한 시공사의 경영 실적은 1999년부터입니다. 확인 결과 당시 시공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1억에서 3억 원 정도. 전두환 씨의 비자금 유입이 의심스럽습니다. 영업이익이 1, 2억 정도 되는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여러 개의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규모를 키워왔다면 그거는 그 어떤 뭐 시공사면 시공사라는 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013년 뉴스타파는 전재국 씨가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재국 씨가 2004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운 유령 회사가 비자금을 은닉하는 곳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전재국 씨를 추궁했습니다. 증인의 유령회사 설립과 동생 및 아버지의 수사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이죠. 우연의 일치. 네네. 여론이 들끓자 전재국 씨가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13년 전재국 씨가 내놓은 재산 중에는 출판 유통업체 북플러스의 주식도 있었습니다. 전 씨가 갖고 있던 북플러스의 지분 51%를 추징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북플러스 주식은 10차례 유찰된 끝에 2019년 5월에서야 공매를 통해 6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김지선 씨는 당시 북플러스의 주식 51%를 사들였던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전재국 씨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그냥 쇼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혀 그 돈을 추징금을 나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쇼 약간의 그냥 달래기용
민심 달래기용으로 그냥 쇼를 했다고 보면 되시고. 그는 전재국 씨가 임원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4년간 무려 1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항상 먹고 거의 생활 패턴이 그냥 귀족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많더라고요. 제작진은 2015년 12월부터 4년간 전재국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그의 생활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에 약 6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눈에 띕니다. 법인카드 명세서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저녁 코스 요리 중에는 1인당 25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는 이 일식집에서 한 끼에 62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2019년에 두 번 이곳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왔다고 합니다. 여기 전재국 회장님은 잘 오시나요? 전재국 회장님은 가끔 오세요? 최근에는 거의 못 뵙고요. 네. 친구분들하고 오신 적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여기 저희가 정확히 모르는 게 네. 다른 분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회장님으로 안 하시냐고. 네. 전재국 씨는 해외에서도 법인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전재국 씨는 2016년 9월부터 약 3년간 총 10번 해외에 나갔습니다. 대부분 명절 연휴나 주말입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은 일본, 7번 방문했습니다. 전재국 씨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그가 일본에서 방문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전재국 씨는 명품 거리로 유명한 도쿄의 긴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대 소고기로 알려진 사가교 고깃집을 방문했습니다. 전재국 씨는 이 고깃집에서 한 끼에 94만 원을 썼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전재국 씨를 기억하고 있을까? 韓国の方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あの、キャスターの方がたまたま応援で来られてる時に気に入っていただいて、で、向こうの方々にその日本の美味しいお店を紹介するっていうので、あの、本を出されるにあたってご紹介いただいたりですね。大分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国内の方だけではなくて海外の方にもですね、よくしていただいてるって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なんですよね。 전재국 씨는 도쿄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사쿠사에도 두 번 들렀습니다. 전재국 씨의 단골 가게로 보이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장어덮밥집입니다. 전 씨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한 끼에 약 30만 원씩을 썼습니다. 총 세 번을 방문했는데 모두 공휴일이나 주말이었습니다. 2016년 추석 연휴 호주의 코알라 국립공원에서 결제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재국 씨가 법인카드로 약 3년 동안 해외에서 쓴 금액은 1,100만 원이 넘습니다. 북플러스 해외 영업할 일이 전혀 없죠. 지금 해외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외 책을 들어온다든지 해외 출판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해외 여행 가서 쓴 내역들이 상당히 많고 뭐 먹는 데 쓰고 응? 돌아다니면서 노는 데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상 이게 법인의 비용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로 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명용으로 조사해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재국 씨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결국은 그 전두환 씨로부터 해가지고 유례한 재산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 자기가 주주로 되어 있는 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건 뭐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 될 수밖에 없겠죠. 김지선 씨가 북플러스 주식을 사들이고 석 달 뒤 지분율이 갑자기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재국 씨가 유상 증자를 통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린 겁니다.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전 씨가 다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전 씨는 2019년 10월 북플러스 대표이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월급을 약 400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북플러스 급여 내역을 보면 대표이사인 전재국 씨의 월급 1,300만 원이 확인됩니다. 이 당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 정도였는데 1,300만 원 갑자기 많이 올렸죠. 회사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회사가 위기라는 얘기를 주주총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을 지적하자 전재국 씨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 어떻게 1년은 무례한 거 아니에요? 기존 주주 대표에 대해서 월급 많이 받은.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 추징금 납부에 대해 묻기 위해 전재국 씨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씨를 기다렸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경희 PD입니다. 아, MBC PD님이시구나. 네네. 혹시 공문 받으셨나요, 대표님? 예, 회사 통해 전달은 받았습니다. 예, 네, 추징금 그 완납 약속을 그 추징금 완납도 그 네.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니고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 추징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답변을 국민한테 그, 약속을 아니 이렇게 저한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여보세요?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대표님. 내 추징금도 아닌데 왜 나에게 추징금에 대해 물어보냐. 전재국 씨의 대답인데요. 8년 전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던 약속은 그때뿐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한 끼 수십만 원씩 하는 국내외 고급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재국 씨를 비롯한 전두환 일가가 약 970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낼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재임 시절 받은 불법 비자금으로 축적해놓은 은닉 재산들을 찾아내 환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일가가 재산을 숨겨놓는 수법 굉장히 교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재 중에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중심가. 전재국 씨의 차명 재산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 5층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숫자 뭐 꽃집에 있네 뭐 전재국 씨가 뭐 건물에 있네 그 소리는 들었지 그 다른 거지 우리가 자세한 건 몰라. 전두환 일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전두환 씨가 상대 아들 앞에 상대지 뭐 이런 거 딱 보면 그거 몰라요? 전두환이라고 일대는 아버지가 여기서 초공무소에서 초공무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1981년 김모 씨와 임모 씨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김경자라는 여성이 땅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눈에 띕니다. 7년 뒤 가처분이 해제되며 건물이 지어졌고 2005년 매각됐습니다. 김경자 씨는 전재국 씨의 장모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99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땅에 가처분을 신청한 건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 집을 사면서 내가 돈을 대주면서 타이밍으로 사놨잖아요. 사기하면서 이걸 처분 못하기 위해서 타이밍으로 산 사람이 팔지 못하게 제가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팔아버리면 저는 그 가든 게 기에서 제 이름을 그냥 바로 등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땅을 사들인 김모 씨는 전재국 씨의 대학 동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땅의 소유자는 김경자 씨로 전재국 씨의 장모였던 겁니다. 그 뒤 땅의 지분을 인수한 뒤 건물을 지어서 매각한 이창석 씨는 전두환 씨의 처남입니다. 검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불법 비자금으로 매입한 전두환 일가의 차명 재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교동에 수상한 부동산을 또 발견했습니다. 약 330제곱미터, 100평에 달하는 이 건물의 토지입니다. 1997년 전모 양이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 전모 양의 나이는 13살. 확인 결과 그는 전재국 씨의 딸이자 전두환 씨의 손녀였습니다. 전모 양이 땅을 취득했던 1997년 당시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121만 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봤습니다. 3억 9,900이 공시가격이었어요. 예. 아무리 못해도 서울인데요. 공시가격이 두세 배는 넘었을 겁니다. 당시에 토지 예. 가격만 하더라도. 세 배 예. 잡으면요. 10억이 넘었어요. 12억 정도. 97년도 당시에 전 씨가 10대 때 10억이 예. 넘는 가격을 건물을 받은 거죠. 유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음아파트 기준으로 해도 예. 며칠을 사고도 남죠. 그럼 97년에는 네. IMF 때는 집값도 폭락했을 때 이런 데 지금 아파트도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입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20채잖아요. 전두환 씨의 손자이자 전재국 씨의 아들 전우석 씨도 서교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클럽이 있는 이 건물이 들어선 토지 약 284제곱미터 86평이 전우석 씨의 소유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역시 9살 되던 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카페와 서점의 복합... PD수첩은 2003년 이 건물 토지의 주인이 전우석 씨란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전우석 씨가 10살 때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전 씨 남매가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김종록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거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김종록 씨는 누구일까? 도서관에서 전두환 일가의 족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첫째 며느리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록 씨의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연안 김씨로 나와있는데 김경전 씨 아버지가 김종록으로 나와있네요. 전재국 씨 아내 정도경 씨의 족보입니다. 정도경 씨의 어머니 김경자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김경자 씨의 아버지 자리에 김종록 씨라고 적혀있습니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걸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외증손자. 외증손자. 네. 김종록의...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아들하고 딸한테 주는 거죠. 전우석 씨와 그의 누나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사람은 외할머니의 아버지, 즉 외증조부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지금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그 외 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김종록 씨는 자산가였을까? 1997년 사망한 김종록 씨의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 약 13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의사도 없다 봐야지. 정말 부담된 사기고 어쩌고 사교실에 걸렸는데 더 보시라고. 사사는 거짓말이지. 그 말이야
판결이. 차명 재산을 넘겨받은 전두환 씨의 손자와 손녀는 2000년대 초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도 자금은 추징됐을까?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중 일부의 흐름을 추적해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자금 전체를 추징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서교동의 부동산 3개를 팔고 받은 돈은 총 12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그중 일부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해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추징된 금액이 1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성강문화재단이란 곳에서 전재국 씨가 대주주로 있는 리브로에 30억 원 넘는 거액을 빌려준 겁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전재국 씨의 파주 건물 4층에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성강문화재단이 1985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장학사업 한다고 만들었어요.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기동 씨가 만들었습니다. 자, 85년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강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자본금이 수십억이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냈겠습니까? 이기동 씨가 자기 돈 냈겠어요?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들을 돈 뜯어서 냈을 거예요. 이 성강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전히 105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105억. 1985년 전두환 씨의 장인 이규동 씨가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전두환 씨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현재 전재국 씨가 이곳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비영리재단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익법인이 대금업을 한다는 거는 돈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리브로와 성강문화재단 사이에 뭔가 관을 연결하고 그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자도 빠져나가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정상적인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강문화재단이 리브로에서 이자로 받는 비용이 매년 2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 18억 원이 넘습니다. 공익목적 사업에 이게 썼다 어떤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관계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인력 비용으로 이 성강문화재단의 이사들에게 다 급여라든지 뭐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법인이라 그러면 그 공익법인에서 해야 될 수익 사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재폭적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허가된 목적 사업 외에 하면 그거는 뭐 심하게 보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까지 돼요. 성강문화재단의 법인 등기에는 주 사무소가 전재국 씨의 평창동 건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 건물 2층에는 북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북카페와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MBC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강문화재단 법인 등기를 떼보니까요. 직구가 북커스랑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장님 잘 계시나요? 잘 안 계시고요.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가 몰라서. 아,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성강문화재단의 목적의 사업에 대한 전재국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전재국 씨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성강문화재단을 비롯해 전재국 씨의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파주 사옥인데요. 네. 추정 시세가 약 7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3층을 한번 보시죠.
면적이 약 453제곱미터, 137평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 2층에는 음악세계라는 음악 전문 출판사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음악세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음악세계는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음악이 있는 건지 저희가 알아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세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 전재국 씨와 회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자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 끊었었죠. 음악 세계에 이제 와가지고 뭐 사장이나 영업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표 현금으로 주고 자 애들 영업할 때 써라. 큰 거 한 잔 이거 뭐 이렇게 돈도 주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 많아요. 음악 세계는 1993년에 전재국 씨가 설립한 음악 전문 출판사입니다. 피아노 교본부터 악보집까지 약 1200권의 음악 서적을 발간하며 연 6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피아노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천 DMG 음악제 같은 공연도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음악제가 한 3일 정도 했고 이상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 사실 자본력으로 많이 밀었죠. 돈을 막 둘 쓰듯이 뽀뽀뽀 돈이 어전하는지 모르지만 무한 투자를 했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마케팅이니까. 음악 세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건 2019년 10월. 음악 세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우석 씨가 32살의 나이로 사내 이사에 취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국 씨의 아들이자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석 씨. 그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겁니다. 거기 나온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 이제 물려주나 보다는 것 같아요. 시공사가 없어지고 나서 자식한테 이제 손주자 손주한테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출판사에 불과했던 음악세계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전재국 씨의 아들이 경영진으로 참여하면서 3세 세습이 시작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파주 음악세계 사옥. 출근한 전우석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 이사 취임 전 그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 전우석 씨의 SNS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2019년 4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전우석 씨가 차린 술집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다른 고깃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 만에 폐업한 겁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네,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우석 씨 기억나시나요? 상사가 안 계속 폐업했죠. 뭐, 왜 폐업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우석 씨가 뭐 임대료 같은 게 좀 밀렸었나요? 네, 좀 빌렸었어요. 그때 4, 5개월 빌렸던 것 같아요. 전우석 씨의 SNS에서 그가 음악 세계 외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악 세계는 최근 영유아 피아노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사는 저희가 총 16개 지사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지사는 한 50여 개 이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은 16개만 네. 음악 세계의 피아노 교육 사업 설명회 관계자는 여러 계열사 중에서도 음악 세계가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음악 세계가 저희가 주가 됐는데
항상 중심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층에는 리브로라고 전국에 오프라인 12개 대형 서점을 갖고 있는 북스 리브로라는 곳이 저희 계열사고요. 3층이 북플러스라고 국내 4대 도서 유통회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전두환 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승승장구해온 장남 전재국 씨. 이제는 그의 아들 전우석 씨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사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게 이제 그 후광이라고 하는 걸 갖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아들 회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밀어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이익은 아들이 가져가겠죠. 전우석 씨가 몸담은 회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실버벨리입니다. 전우석 씨는 올해 5월 11일 실버밸리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버밸리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한 회사입니다. 2016년 본점에 이어 3개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전우석 씨의 SNS에는 당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홍보하는 사진과 글들이 꽤 됩니다. 전우석 씨를 직접 만나 할아버지의 추징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입니다. 아, 음악세계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내야 될 추징금 아닌가요? 전우석 씨. 네? 실버밸리 사업하시는 자금 어디서 나오신 건가요? 이사님, 음악세계 이사 되시면서 나온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석 씨의 누나인 전모 씨는 어릴 때부터 전두환 씨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떡을 주네. 전모 씨는 2017년 기준 리브로 집은 12.35%를 가진 3대 주주이자 리브로의 사외이사입니다. 그리고 음악세계와 실버밸리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전재국 씨의 계열사에서 플라워 클래스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들이 경제활동을 자신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어쨌든 비리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아버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녀가 사업을 해왔고 또 손자녀들도 또 그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2019년 3월 광주지방법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들어가시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41년 전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던 전두환 씨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7년 회고록을 통해 학살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두환 씨를 보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용가 김현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에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무원 훈증으로 왼팔과 왼발 다리는 쳐시면서 항상 아프다고 하는 이런 침세로 저희 엄마가 이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이제 가장이 되셔서 이제 저희를 생계를 이제 꾸리고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항쟁에 동참하다가 붙잡혀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네들이 뭐 얼마 뭐 몇만 원밖에 없다더라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딱 그냥 아 이렇게 되다가 정말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 무서워할 줄 안다면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전두환 씨는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며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 씨에게 남은 법적 책임은 이제 추징금뿐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추징금 환수는 2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법 앞에 전두환 일가가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